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 진짜 개열 받았었어요. 아까요, 불과 한 시간 전에요. 아니, 침착맨님이 그 주주총회를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정모를 했는데, 나 진짜 너무 나 윤갈비 이거 오늘부로 벗어날랍니다.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와, 카페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예? 열을 냈는지. 잠깐만, 방송 저 채팅창. 어, 눈이 너무 안 보여. 아, 안경 쓰면은 저기는 못 바르잖아. 아, 잠깐만. 어, 채팅창이랑 전자녀. 어, 되있다, 다 되있다. 예.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기분 더러웠어요. 아니 로션 바르고 수분크림 바르고 말씀드릴게요. 아, 자, 이런 분위기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되는 날이 있었다고 보는데 오늘 딱 그 날인 것 같아요. 윤갈비 프레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너무들 하세요, 너무들. 물론 모든 의견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의 이슈에 올라왔던 그 그냥 게시물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논란을 만드는 걸 수도 있던데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 글 보니까 형 언급은 잠깐만 아무도 안 하는데 왜 형 혼자 그러냐고. 너 혼날래? 땅우링아, 나 혼자 지금 발작하는 거라고? 위 있어요, 비아냥거리는. 어? 너 가만히 있어라. 너 내가 수분크림 바르고 나서 얘기할게. 너 그대로 있어. 내 매니저로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니? 랄프야? 네. 모두가 그러진 않고. 별일 아니라면 별일 아니겠지만 언급하지 말까 그냥. 아, 기분 되게 더러웠는데. 랄프야, 너도 확인했지 지금? 예. 내가 기분 나쁠만 하지 않니? 나쁠만 하죠. 그지? 형은 기분 나쁘게 하니 두놈을 보내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형이 저...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형이 저 댓글 반응이 맞기는 해요. 그게 유료구독 만든다고 하니까. 야, 내가 유료구독 만들고 구독자 유튜브에다가 멤버십 그거 하자니까. 넷플릭스 뭐. 네가 뭐 넷플릭스냐 뭐냐. 그리고 그 주주총회라는 게 6,600원씩 해가지고 4,50개월인가? 30개월 이상 된 사람들만 거기 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규모로 진행했는데 근데 글 쓰는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침착맨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안 가냐? 이건 아닌데. 그게 아까 그 글 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야. 네. 근데 댓글 단 놈들이 댓글 딱 두 개 있어요. 딱 두 개.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걔네들은 윤갈비 재점화 이거랑 아니야. 또 은근히 매긴 애들 있어. 그래도 태훈이가 좋아요. 이거 매기는 거잖아. 매기는 거지. 그래도 태훈이가 좋아. 이거 매기는 거고. 아, 일단 보내지 말아봐. 내가 내 손으로 보내게.
너무 궁금하시면 게시판 들어가서 봐보세요. 아, 나 진짜 기분 되게 더럽더라고요. 저 오늘 오프닝을 하소연하면서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요일이거든요. 제가 일요일날 방송하면은 월요일 화요일날 쉬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은 되게 차분하게 새벽 6시까지 잔잔하게 흘러가면서도 즐겁게 방송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딱 두 명이에요, 딱 두 명. 저 두 명을 단두대 올리시죠. 형 티셔츠 가죽에서 만든 거야? 아니 이거 그냥 저거야, 그 자켓 샀는데 거기서 주더라고. 공짜 티야. 그래, 땅오링 너 일로 와봐봐. 너 일단은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부터 나오는 이 풀영상이 우리 풀영상 채널에 기재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난 이거는 해결을 하고 가야겠다. 땅오링 너 일로 와봐봐. 아이, 티셔츠 좀 빨아입으라고요? 며칠째 이거 입냐고? 저 이틀째 지금 입고 있어요. 자료 보고 오신 분들은 제 심정이 이해가 가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닭이 먼저냐? 뭐야? 인셉션이야? 아니, 갑자기 아프리카가 왜 지 혼자 멋대로 실행이 돼요? 나 목소리 왜 이래요? 약간 잠긴 목소리인데 약간 목소리 되게 섹시하게 들린다, 그죠? 안녕하세요? 네. 와, 목소리 대박인데? 미쳤다. 목소리 봐봐요. 느껴지나요? 네. 이병헌 대사 하나만 들려주세요. 이병헌 대사 하나만 줘봐요, 여러분들. 네? 햄버거 뒤지게 터프 한숨 때리고 이런 목소리. 나한테 왜 그랬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와, 목소리 미쳤다. 이런 저음이 나오다니. 홀리쉣. 아, 뭐야? 너 목소리 왜 이래 오늘? 어느 깊은 가을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 든 제자가 울고 있었다. 이제 목소리 미쳤다. 잠시만요. 목이 풀리기 전에 대사 몇 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하려고 빨리 들어오라 한 거냐? 바람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스승님은 방긋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꿈을 꾸다 깨어나 울고 있는 제자를 보고 스승님이 물었다. 하, 으깨버리고 싶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라이 개새끼야. 와. 로이킥 하시고 돌아가렸네. 소리 끌게요. 어, 모르겠어요. 저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좀 화가 났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 미쳤네. 멋진 척 딸기 코 말았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뭐야? 솔직히 코트랑 결혼하고 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 목소리 잘 잤어 하면 저게 벌어졌지. 아니 잠깐만, 아이 도규철님. 거기까진 좋았는데 아 조개 벌어지지는 좀 아니지 않아요? 아 말을 너무 목소리 깨워줄게. 아니 결혼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저 목소리 들으면은 조개 벌어지지는 좀 아니죠. 네? 잘 잤어요? 잘 아 이제 슬슬 풀린다. 아 일단 풀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자 아까 그 떡밥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돼지야 꿈을 꾸었느냐? 아니 근데 진짜로 조금 심각해요. 조금 진지하게 얘기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거를 내가 아까 왜 빡쳤었는지 그 카페 하면서 방송 켜기 전에 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을 바꾸고자 여러분들이 바뀌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바람에서 내가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애들이 댓글을 좀 지웠네요. 벌써 런 때렸단 얘기예요. 댓글 몇 개 지웠네요. 삭제된 댓글 나오나요? 삭제 댓글 아니 지가 지운 댓글은 안 나와. 몇 개 지웠네 벌써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아유 나쁜 새끼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제 저 침착맨님이 그 주주총회 같이 해가지고 그. 60개월 이상 구독하신 분들한테 이벤트를 열어갖고 정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고급스러운 뷔페 플러스 뭐 예 여러가지 이렇게 준비를 하셔갖고 팬들을 맞는 그래서 주주총회도 하고 그래서 굿즈 뭐 갤럭시 탭 한 대씩 참가자 전원한테 뿌리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자료 그냥 자료잖아. 나도 방송에서 그냥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이런 대박이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예 근데 이게 갑자기 댓글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윤갈비설 재점화 그래도 태훈이가 좋아요. 사람이 참 좋다. 팬들 부럽다. 팬서비스 쩐다.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드립이에요? 아니 60개월 곱하기 6,600원이면은 이 정도 진성 찐팬들 있으면은 저희 집 안방에 재워드릴게요.
저 침대 빼고 다 같이 돗자리 깔고 안방 침대 재워드릴게요. 다 같이 목욕탕 가실래요? 등 밀어드릴게요. 예? 때 밀어드릴게요. 갈비 사드릴게요. 차비 줄게요. 카톡 친추해드릴게요. 경조사 챙겨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댓글에 내가 그래서 반박했어요. 유료 구독자 만들자고 하니까 달에 1,000원도 비싸다는 새끼들이 이걸 비교하노? 니네 진짜 양심이 있니? 내가 이렇게 썼어요. 생각해보니까 개빡치더라고요. 근데 이 댓글을 달고 나서 부캐로 한 두 명인가가 참 추접스러우십니다. 참 소심하십니다 하면서 코트 형한테 뭐라고 하는 팬들도 잘못됐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빡쳐가는 코트 형도 잘못됐다 하면서 양비론자가 나타나갖고 에이? 니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해서 둘 다 잘못했으니까 둘 다 병신이야? 내 말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지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좀 고삐가 풀렸습니다. 완전 흑화해갔고요. 뭐라 그랬냐면요. 의식 수준도 거지 새끼들이라 광고 어드밴스 깔아서 보겠다는 말을 댓글로 쓰고 그거에 따봉받는 유사인류 중국 새끼들이나 다름없으면서 저걸 부러워한다는 건 진심 거지 새끼들 아니니? 지금은 내가 정신 차리고 그런 새끼들 전부 유튜브 댓글 차단하니까 요즘 풀영상이고 하이라이트 채널이고 댓글 깨끗한 거지. 진짜 개자식들이다. 그래 나도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규모 있게 했을 때 주주총회라고 이름 붙일 만큼의 팬심이 있는 친구들이 몇이나 있겠니? 감히 이걸 비교한다는 건 진심 개열받는다 라고 썼어요. 제 팬카페에서 거지 새끼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저한테 윤갈비라고 그러고 진짜 화나더라고요. 근데 카페에서 쳐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장난으로 한 말이겠지만은 진짜 의욕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댓글들이었어요. 부캐로 지랄했던 두 명은 제가 보내버렸고요. 싸우기 싫어서. 네. 진짜 빡치죠. 제가 멤버십 만들자고 하니까 그거 갖다가 지랄해놓고 1,000원 하면 해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갖고 거지새끼들이란 표현을 썼고요. 유사인류라는 표현을 썼고요. 중국새끼들이나 다름없다는 표현을 썼어요. 갈비충들 레알 갈비대로 뚝배기 깨보시네. 뭐 근데 이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그래요. 저런 뭔가 밈 우리 방송만의 밈화가 돼 있는 게 윤갈비라면 이게 장난으로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재밌으니까 장난으로 이제 툭 던진 건데 나는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진짜 기분 나빴어요. 중국 욕할 게 뭐가 있노. 한국에도 더라 이를 많은 소규모 중국급임.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그랬다고요.
이제 윤갈비님 언니 그딴 장난치지도 마시고 예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코트형 방송 보면서 요즘 많이 웃어. 진짜 기분 더러워요. 예 솔직한 말로 더 쏟아내고 싶은데 방송은 즐겁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하지 마세요 진짜. 예 기분 개 더러워요. 엘프야, 네? 블랙 좀 해라. 블랙 좀 해라, 블랙 좀. 쓱 청소 한번 돌려라. 진공 청소기 한번 쓸게요. 빠르게 좀 보내라. 오늘 첫 담배를 피게 되네요. 예. 뭔가 예민한 것 같고 뭔가 조금 진지한 것 같으면은 그때 물어뜯으려고 이빨 들이대는 이빨 드러내는 이 몇몇의 분들 때문에 제가 당신들 때문에 핍니다. 담배 저는 한 대도 안 폈었어요. 요즘 담배를 안 펴요. 당신들 때문에 피게 됐네요. 고마워요. 아, 묻지 마라. 아이고 우리 비빔이 고맙다 배식국에. 다시 신당해라 적은 것들아. 사랑해 태훈아. 아이고 우리 온빵이 백식국에 너무 고맙고. 목잠김이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코트 형 건드리면 죽인다. 괜찮아 우리 모두 씻으면 그만이야. 애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저런 걸로 얘기하면 나도 자존심 상하지 진짜. 네. 근데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담배 한 대 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래서 피는 건가요? 괜히 그냥 여러분들 안 어울리게 낯간지러운 말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분위기를 바랬던 건 아니에요. 예. 아 그냥 저런 거는 좀 조금만 생각하고 댓글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진짜. 예. 아니야, 아니, 낯간지러운 말 하지 마요. 아 싫어, 됐어요.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예. 가래.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내일 출근하시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참. 저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저는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선수님들이 지금 팬들이 말 잘해줘서 기분 좋아지는 중 해. 여기다 개백수인데요. 그 낮방 낮방 했던 거 그거 그냥 편집 안 하고 그냥 바로 하이라이트 채널에 올렸어요. 여러분들 그 게임 했던 거는 하이라이트 채널에서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썸네일만 봐갖고 그냥 올려버렸어요. 공포 게임은 예, 풀로 편집 안 하고 예. 라스트 니가 뭐? 예, 라스트 네이버. 현실이 공포 이상이라 공포 게임 안 합니다 해. 현실이 지옥이야. 맥너겟 10개 부분은 잘랐어 랄프야? 안 잘랐어요. 안 자르고 올렸지? 네 그냥 올렸어요. 잘했어. 네. 그걸로 욕 먹어야 한다면 욕 먹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나빠 보였나 사람이? 나쁜 게 제가 아니라... 공감 능력이 좀 별로 없어서. 네, 나쁜 게 아니라 비호감이죠. 비호감이죠. 네. 찐텐 아니었어요. 그냥 반텐이었어요. 장난 반 진단 반이었어요. 맥너겟 10개 사오라니까. 먹방 그 화질 같은 경우에는 업이 아니라 유튜브 버그라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집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오늘은. 아직도 HD 버전 처리 중이네요. 아 저 머리띠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이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묶는 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묶는 거. 그 옆에 싹 밀고, 예. 이거. 빨리 삭발했으면 좋겠어요. 수호 선수 머리 같다. 진짜 빨리 삭발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삭발할 때 저거부터 싹둑 해보자. 어울린다고 하는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고 삭발하라는 분들은 다 남자분들인 것 같네요. 제발 좀 잘려라고. 한초 내가 이를 원해. 어울린다는 애들이 진짜 나쁜 애들이라고? 아 진짜요? 삭발하면 다 웃을 것 같은데 그냥 귀가 얇아갖고. 진짜 나쁜 놈들이 그런 놈들 아니에요? 존나 안 어울리고 진짜 별론데 어? 괜찮은데? 별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부둥부둥 해주는 주위 사람들 있잖아요. 어? 좋은데요? 어? 괜찮은데요? 이런 사람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어? 좋은데? 이런 사람들. 그게 지금이라고? 내가 봤을 땐 삭발 같은데. 삭발하면은 그럴 것 같은데. 어? 좋은데?
그냥 뚱뚱한 스님 그 자체인데. 아 그냥 뚱뚱한 사람 그 자체, 뚱뚱한 스님 그 자체인데 거기다가 어? 괜찮은데? 어? 어울리는데? 수상이 이득이네. 살짝 팔고 싶기도. 카페는 고마워. 어? 좋은데? 근데 약속한 거라 약속 지켜야죠. 네. 다음 주에 삭발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말에 삭발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목 관리해가지고 버스킹 꼭 합시다, 여러분들. 다음 주 주말에 버스킹 하고 머리 삭발하고 할게요. 네.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갓 탤런트 그것도 이제 월요일 이제 수요일부터 엄청 홍보 많이 할게요. 예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 막 마술 에서 스네칭 조질 양카 오토바이 구합니다. 예 그 마술 같은 거 할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버스킹 어디서 해요? 네 그런 분들이 은근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갓 탤런트 컨텐츠 꼭 해볼게요. 버스킹은 저기에서 할 거예요. 그 저 월미도에서 할 것 같습니다. 월미도가 나을 것 같은데요. 네. 토요일이? 네. 토요일에서 오케이. 그러게요. 이 장마가 되게 오래가네요. 예. 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새벽까지 방송하다가 바이크 타려고요. 예. 네. 오늘은 좀 바이크를 좀 타야겠습니다. 또 비 오면 안 타고요. 예, 비 오면은 또 안 탈 것 같은데. 날씨 진짜 이상해요. 봐봐요. 예, 왜 화면 전환 왜 이렇게 안 되냐? 됐다. 오늘 오전, 오후, 내일 오전, 오후. 그러니까 비가 이틀간 내린다. 안 내렸다가 다음날 내린다. 다음날 또 내리고 다음날 잠깐 내렸다가 안 왔다가 다음날 안 왔다가 또 비 오고 다음날 안 왔다가 안 왔다가 안 왔다가. 저거 다 반대로 하면 된다고? 아 진짜요? 이따 뭐 날씨 보고. 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1시 49분 이제 좀 있으면 12시인데 아직도 27도예요. 27도면 더운 편이에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게 예고요? 라이브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바이크 안 타니까 다들 좀 살이 찐 것 같더라고요. 저희 그 단톡방에도 보니까 애들이 살찐 애들이 많더라고. 바이크 안 타면 확실히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저도 조금 소식해갖고 살 좀 빼려고요. 솔직히 자기 전에만 안 먹고 자도 다음날 1kg 빠져있고 그래서 이번 달 안에 한 6kg 정도 빼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달 안에 제가 지금 진짜 너무 창피하다. 118kg예요. 5kg 쪘어요. 바이크 안 타면서부터. 이렇게 살이 찔 수가 있을까요? 식욕도 터지고. 이게 뭡니까? 살 존나 쪘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 첫날만 봐도 되게 살이 많이 빠져 보이거든요. 요즘 좀 너무 많이 먹긴 해요, 진짜로. 근데 오빠, 저 호빠에 빠져 두 달 만에 1,000만 원 썼는데요. 정신 차리라고 욕 좀 박아주세요. 호빠에 빠져서 1,000만 원 썼다는 거는 사람 새끼가 아니라서 제가 더 이상 뭐 욕 같은 거 하고 싶지가 않네요. 사람으로 취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호빠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 안에서 그 방울토마토 같은 거 입에다 물고 있으면은 그거 입으로 이렇게 준대요. 먹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누나 먹어 하고 준대요. 예, 더러워서 사람 취급 안 할게요, 님. 채팅창에 X방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싹 다 죽여버리기 전에 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네, 진짜 기분 더럽거든요. 씻으면 그만이야. 하지 마세요. 아니 씻어도 싫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예, 저 올해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엔 제가 좀 더러웠어요. 근데 올해는 깨끗해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깨끗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깨끗하게 있었기 때문에 리셋된 거죠. 작년에는 좀 리셋설이죠. 예, 지구 리셋설처럼 제가 1년 1년 단위로 제가 깨끗했는지 더러웠는지를 보거든요. 네, 작년에는 더러웠어요. 씻어서? 근데 올해는 되게 깨끗해요. 1월부터 해가고 되게 깨끗. 솔직히 랄프야 맞지? 랄프야? 네? 맞지? 네. 뭐가 맞아? 조진이 셋살. 랄프야? 예? 아니야? 혼자 더럽지 좀 말고 같이 좀 더러우면 안 될까요? 제발 우리 집 뽀삐가 아파요. 맞죠? 예.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양파에서 술 처먹고 날랬냐나. 이수도 아직 리셋이 안 됐는데 형이 키우 아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는 되게 뭐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앞에서 나를 더럽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뒷땅을 가시건 어디 다른 데 인터넷 어떤 등지에서 코트 더럽다라고 쓰시는 거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재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채팅창에서 나한테 더럽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시면 돼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그런 얘기는 아시겠죠? 네. 그러다 저한테 걸리면 이제 저는 고소할 거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2년의 윤태우는 깨끗해요. 1월 1일부터 지금 7월 10일이죠. 7개월을 깨끗하게 지냈어요. 저 깨끗해요. 근데 아까 저한테 그 호빠 가서 1,000만 원 쓰고 썼다는 여성분은 오래 가셨던 거죠. 당신은 더러운 거예요. 내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덕담해 드릴게요. 올해는 당신은 더러운 년이기 때문에 개 더러운 년 취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딸베이신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안 딸구고
키도님이 좀 너무 아까 그분한테 좀 너무 모진 언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형님이라는 말은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분이. 네. 이형 논리로 압사해버리네. 근데 여자한테 걸레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여자한테 걸레라는 말을 한다는 거는 너무 더러운 말 같아요. 예. 근데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 호빠에다가 1,000,000원 날리신 아까 그 시청자분은 올해는 견디셔야 돼요. 올해는 당신 보고 걸레다, 더러운 년이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시고 내년에 깨끗하게 생활하시면 거기서 많이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 많이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도 작년에는 걸레 같은 놈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되게 깨끗한 놈이니까 저처럼 되세요. 아시겠죠? 네. 맞아요. 올해는 순수훈이에요. 맞아요. 림럼님 참 채팅 이쁘게 치신다. 순수훈 좋다 그 말이. 내년에는 순수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선수랑 잠도 잤어요. 맞아요. 오. 막 순수 발전 코드야. 바스 울어. 조회수 15만 넘었는데 삭발하기 나냐? 블랙해 저 친구. 강태만 해라 그냥. 그 선수랑 잠도 잤다고 하셨는데 육체적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진짜 빨리 끊으시고. 아니에요, 이미 올해 더러워졌으니까 올해 말까지는 더럽게 사시고요 내년부터는 순수한 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올해는 올해의 당신은 걸레네요. 네. 이미 지금 2022년의 1분기를 세제로 씻어보세요. 2022년의 1분기를 걸레로 사셨는데 2분기에 순수하게 산다 그래서 되겠어요? 올해 그러니까 연 단위로 끊어서 가세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2022 시즌 노래하는 표범. 2022년 1분기는 걸레로 지내셨고 2022년 2분기는 순수하게 사신다. 그러면은 행주죠. 뭐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싶으면 행주로 사시고요. 네. 내년에는 좋은 남자 만나서 연애하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분이 부러운 거는 있어요. 뭐가 부럽냐? 저분은 얼굴이 알려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순수한 척해서 멀쩡한 남자 만나도 그 남자가 자기한테 멀쩡한 남자가 과거에 대해서 묻거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해도 주작하면 그만이잖아요. 예. 네. 근데 그거 보고 굳이 퐁퐁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분이 지금까지 더럽게 살았던 육체와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앞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 방식과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면 저분이랑 결혼한 남자가 퐁퐁이라고는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사람의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나라고요, 저분을? 호빠에다 1,000,000원을 쓰고 호빠 선수랑 잠까지 잔 저 여자를 제가 만나라고요? 싫어요. 아니요, 이쁜 여성분들이 오히려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쁜 여자가 됐건, 그러니까 이쁜 여자도 어쨌건 먹이사슬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전에? 그러니까 먹이사슬이, 연애 먹이사슬이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알파메일이에요. 잘생기고 키 큰 남자, 몸 좋고 잘생기고 키 큰 남자. 네. 길 지나가다가 여성분들 한 번씩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들의 아우라가 어떤 줄 알아요? 민소매 나시 하나에다가 그냥 청바지에다가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렇게 걸어 다녀도 그 모습만 봐도 여자들은 눈이 돌아가요. 네. 여기 한 2두, 3두 막 이런데, 어? 살짝 문신 있고, 여기 딱 그, 뭐라 그러지? 여기 그 근육이 있어갖고 옆모습만 봐도 이 팔을 드러냈을 때 이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 살짝 들어가 있는 그 그림자도 살짝 있고 약간 이렇게 쫙 그거 그 뭐라 그러지? 명암? 어 명암 그렇지. 그런 것만 봐도 여자들은 눈이 돌아가죠. 그게 이제 알파메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알파메일들이 가장 최상층에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층이 이쁜 여자들이죠. 예. 보통 남자들이 환장하는 이쁜 여자들. 예. 그리고 그 밑에 층이 평범한 여자예요. 평범한 여자. 어떻게 보면 이쁜데, 어떻게 보면 별로 매력 없어 보이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이는 그런 외모의 여자들. 누가 봐도 이쁜 여자들은 2층에 있는 거죠. 아,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녀. 그 밑에가 바로 평범남이에요. 평범남. 네. 이거죠. 존잘남, 존예녀, 예쁘니, 예쁜 여자, 존예녀 밑에 예쁜 여자, 그러니까 뭐 매력 좀 있는 예쁜 여자. 아니, 이렇게 나누, 이렇게 세부로 나눠도 괜찮은 것 같네요. 존예녀, 예쁜녀, 보통녀, 괜찮은 남자, 보통 남자, 구린 여자, 구린 남자, 열나 구린 남자. 맨 밑에 최하층이 태어났을 때부터 못생기고 집도 보잘것없어서 성격 봐서 이상해져 버린 여자. 예. 네.
냉정하게 저는 여기? 네. 냉정하게 전 여기라고 보거든요. 괜찮은 남자. 네. 작년엔 고린 남자. 물음표 치는 애들은 열라 고린 남자. 네. 지금 채팅창에서 발작하시는 분들은 열구남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좀 만만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두 단계나 더 올라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를 넘보는 거죠. 네. 세 단계나 올라오고 싶은 열구남. 네. 랄프는 랄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구린 남자죠. 구린 남자? 네. 그 랄프는 뭐 평범한 남자죠. 평남. 네, 평남. 저는 괜남. 괜찮은 남자. 예. 채팅창에서 발작하시는 분들은 열구남. 저 비난하시는 분들은 열구남. 근데 우리 뭐 이렇게 갈라치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제 사생활을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방송 안 할 때 뭐 하고 사는지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서로 간에 그런 의미 없는 그런 비난은 하지 맙시다. 네. 그런 얘기 해봐야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네. 멸망했으면 좋겠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괜찮은 남자 인정. 내가 잘생긴 남자라서 기운. 여기서 뚱뚱한 남자는 아예 눈에 안 든다. 멸치 어접이 비응신 얼굴에 여드름 농사짓는 용만이님 같은 분보다는 똥남이 더 낫다고 봐요. 용만이님. 저는 피부라도 좋잖아요. 용만이님은 그 은근슬쩍 자기는 랄프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 열받네. 지금 용만이님은 그거 있잖아요. 모낭충. 여자가 저를 예. 혐오해서 저도 여자 혐오하는데 합법인가요? 그거는 찍새 아저씨 그거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여우와 심포도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느니 저걸 원하느니 저걸 욕하고 말겠다. 여우와 심포도죠. 네. 근데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뭔가 팔꿈치나 씻으세요. 그렇다고 엑스트라가 될 필요는 없어요. 뭔 말이냐면 이쁜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좀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비유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질 수 없을 바엔 부숴버리겠어. 그 인스타그램을 좀 예로 들고 싶은 게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올리고 예쁜 그런 어떤 셀럽들 여자 있잖아요. 그 좀 그냥 이제 그런 좀 약간 야한 사진도 좀 올리기도 하면서 그런 셀럽들. 셀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막 들어가 사진 보면서 막 해벌레하고 그거 막 팔로우 누르고 막 DM 보내고 이런 사람들 나 진짜 이해 안 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일방적인 거고 이뤄질 일도 없을 뿐더러 가질 수도 없는데 그 화려함에 날라서 부닥치는 지가 부닥쳐서 지가 깨지는 그런 날파리가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내가 못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못나고 내가 못생기고 내가 뚱뚱하지만 그런 그 화려함에 날라가서 보고 기분 좋으면 예, 몸통 박치기 갖고 지 혼자 꼬꾸라져서 뒤지는 어차피 그 셀럽들도 그런 전남친 오연 남친 작품이야. 네. 예, 그런 불나방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감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그래서 그 뭐 누군가를 쫓아본 적이 없을까? 뭐 여자 아이돌을 빤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네. 그게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신감은 지키고 내 자존감은 지키되 그런 사람들 주변에 날파리처럼 날라가지고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던데요.